우리 성병준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수능,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수능 당일날 3,000명이나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양력은 뭐 전부 다 잘 아시죠?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목사님, 안 가시고 계시는군요. 심취한 분위기.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만 좀 느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아까 설교 시간을 좀 설교했다면 오늘 그냥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할 때는 이 시간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주일날 빡시게 일하고 월요일 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오니까 이 시간 너무 힘들어요. 좀 내일 7시 반 되면 학교도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가겠습니다. 예. 자, 사사기 말씀 보면 녹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왕과 여호수아의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빨간색 시작. 그 세일 사람도 다 국성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비극이죠. 여호수아가 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 저 메추라기 능력을 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10절에 보시면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 사신 큰 일도 못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에게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물려줘야 되는데 전수가 되다 보니까 불과 한 세대만에 무슨 말이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이 다르다는 게 구별도 되지만 뭐랄까요? 좀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 중립이 아니라 그냥 싫은데요? 그런 분위기가 불과 당대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뭐 이건 그냥 나름 되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줄. 저는 일랑 삼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일 교사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하든지 애를 많이 놓든지 둘 중에 하나. 전도 많이 못하면 애를 많이 놓든지. 저는 이 나이에 페이스북, 인스타하고 되게 심하게 하고 최근에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690명인데 지금 저 구독자가 늘지 않습니다. 혹시 여유 되시면 집에 가서 목사쌤 TV 동사 한번 전화 올겁니다. 어떤 학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도 제 대충 찍어서 올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지 좋을 것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다 교사를 다하시고 시작. 세상에 3대 업종 들어봤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 영어로 되죠, 그죠? 네. 예, 되죠? 교회 안에는 3조 업종 있습니다. 교회판 3대 업종이죠. 주방, 주차, 주일학 교사. 다 기피하는 겁니다. 예. 공짜로 밥 먹으면서 밥이 덜 됐니, 서리는니 하고 도시락 사오든지 하지. 그 다음에 주차봉사,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막 차를 삐뜩게 됐다고 혹시 긁히기라도 하면 되죠? 은혜 공부고 다 남을 끝납니다. 그 다음 주일학교 이때에요. 10월, 11월 말 12월 되면 약간 그런 저도 오래 했습니다. 저도 93년도에 전도 시작해가지고 2004년도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 길을 꽤 오래 걸어왔는데 약간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오신 분들 알고 안 오신 분들이 그분이에요. 뭐냐면 한 11월 되면 이제 교육장이 걸립니다. 아, 내년에 바빴어. 교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들이 별로 길입니다. 아, 집사님이 우리 무슨 희망입니다. 그걸 듣고, 이제,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요. 못된 버릇입니다. 못된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육자가 얼레고 달래가지고 겨우겨우 하는데, 솔직히 마음없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는 교사한테 배우는 애들, 그게 뭐입니까? 그게.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일은 내 옷부터 해요. 내가 하는 자체가 복이지 해준다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그 말하면 돌아갑니다. 해주는 당신이 복 받는 거지 뭐 내가 그 말하면 교회 재택 돌아가겠나. 주님은 그 사람 안 된다 다른 사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자,
경호철 앞에 있다 없다 이걸 겨우 구해가지고 달아놨더니만 주말 전에 없어졌어요. 2009년 10년도에 겨우 구했는데 그래서 오락기 다니면서 도둑놈은 자수해라 하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누군지 안 돼. 누구지 하니까 동방신기 빠순이래.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아시는 거 아시는데 동방신기 압니까? 네. 요즘 동방신기들 모릅니다. 네. 동방신기 중에 멤버 중에 가드는 이름 달음을 달았어요. 그 중에 영재숙이라고 있는데 우리 학교 중에 그 재숙이 오빠 빠순이가 이걸 보고 내가 금요일 퇴근할 때 붙이고 갔는데 그걸 띠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지 방 앞 붙여놓고 오빠 그 오빠가 아닌데 제가 깨거든요. 이런 얘기 있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서울에 인사도 온 거 북촌 경주 다니다가 진짜 한국 보고 싶다 그래서 충청도 시골에 그냥 갔습니다. 한국말 못하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에 온 김에 한국 시장 가서 옷도 사고 몸빼도 사고 한국 이발소 가가지고 한국식 머리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걱정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면 자기도 고작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밖에 없는데 들어갔어요. 문 열고 하니까 충청도 시골에 벌써 그 영감님 머리가 더 이발사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한마디에 와시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교육이 늘었지만 농촌 할아버지가 영어를 해요. What's the you? 뭘 뭐냐? 그래서 시골 이발소는 어떤 백이 뭡니까? 거울이 그거 거울. 거울이 영어로 뭡니까? 미르. 그래서 What's the you? 하길래 이 사람이 미르 그러니까 삭발을 그런대. 물론 이 얘기는 실화가 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니까 이발사하고 이 미국 사람은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죠. 뭘 보냐고 물으니까 거울을 봅니다.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외국 사람들은 밀어달래요. 그럼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라떼, 라떼 알죠?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애들 싫어합니다. 라떼 조금만 드시고. 아, 우리 때는 막 이래도 왔는데. 옛날에 북침에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냥. 삐로 오다니고 북침은 애들이 쭉 따라와. 요즘은 북침에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다 들어앉아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 학교 앞에서 전화번호 받은 분이 그 중에 한 40-50%는 가짜 번호입니다. 엄마, 아빠 교육 잘해요. 개인정보다 함부로 쓰지 마라. 저를 보면 왠지 전화도 잘 있어 봐요. 여보세요? 이런 거. 그리스도 달라요. 네. 하여튼, 세차 갑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예술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문화예방, 성탄절, 뭐 올라이트, 여름 수련회 한 번씩 우정 때문에 교회 따라가 봤죠.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니까 몰라도 교회에서 제일 오해가 누굽니까? 목사라 불러요. 그 교회 할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장로라 부르고 교회 할매들은 권사라 불러요. 그리고 대충 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집을 사네, 집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알죠? 뭔지 몰라도. 근데 요즘 애들은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꽤 많아요. 해마다 저 3월 2일 날 칠판에 듭니다. 수업 들어가서 교목, 송병준 목사 찾아오면 교목청 벌써 나와요. 애들이 나 뭔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설명하죠. 야야, 군에 일하는 목사를 군목, 학교에서 아니, 경찰에 일하는 목사를 경목, 낮처럼 학교에 일하는 목사를 그러면 애들이 교목해들이 항목하고 하여튼 근데 그 다음에 주기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를 교목에 나간다 하면 애들이 솔직한 말이 뭐냐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뭔지 몰라요. 목사가 많은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알아요. 동네마다 있는 큰 집. 근데 거기서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애들 이건 모른답니다. 이거. 전화기가 왜 저런 방이 모른대요? 우리는 했잖아. 요새 전화기가 이게 평짜 평평한 거예요. 근데 왜 저게 전화기인지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애들 몰라요. 아, 이제 아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독서를 활자책을 보시고 요즘 애들은 다 뭐 이북 이런 거 보시고 그냥.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이 있는 사람은 서인국단을 맡아가고 어른들은 맛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들어왔는데 옛날에 LG에서 팀폰이라고 팀벨이라고 벨 소리를 여러분 그 청력도 나이 들수록 점점 떨어지잖아요. 가청 주파수가. 그래서 한 17,000Hz 정도의 주파수 그러니까 소리가 삐 소리. 근데 교실에서 실수로 폰을 뭐 이렇게 다 내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실수로 안 냈어. 근데 팀폰이라면 팀벨이라면 삐 소리 나요. 근데 문제는 애들 다 들어요. 샌드라 못 듣,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 수업 계속해. 애 저기 야 폭다 폭다 이럴 때 저기 수수거리는데 쌤은 안 들립니다.
나이도 신체 기능도 점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쌍둥이도 이렇게 난다면서 차이가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봤던 애들 여러분 자식보다 더 어린 애들이죠. 그죠? 열받죠. 우리 집 아들 두드리 헤매서 만드는데 야 나무 새끼라 가지고 손도 못 대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실력에서는 나이 대비 세 살이가 근데 뭐에서는 신앙에서는 남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사기 비극은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 네. 또 출입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대요. 근데 요셉은 모를 리가 없죠. 요셉은 이집트 역사의 레전드입니다. 토지를 완전히 왕의 걸로 다 모아주는 지금 치면은 그 왕권 강화의 혁혁왕을 세운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역사에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는 게 뭐 요셉을 뭐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은 요셉에 대해서 안티가 왔거든요. 안티. 그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학교 얘기할 건데 학교마다 다른 세대를 대략 양산하는 여기도 동대문 초등학교입니까? 네. 여러분 오해하는 게 우리는 학교 애들 학교 보낼 때 학교 보내면 학교는 적어도 신앙과는 무관한 곳인 것 같아요. 그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죠. 근데 제가 오늘 좀 약간 오픈하겠지만 지금 애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받으면 신앙은 반드시 나빠집니다. 반드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도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중학생 흔히 하는 말로 뭐 김정은이하고 외계인 이거 들어가도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 기적인데 이 학교 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땅 끝까지 이르는 내청인들아 그러고 천하만국의 공부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 땅 끝이 어딜까? 지리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해남 땅끝마을 그 다음에 당시에 유럽 저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에 있는 로카 곳이라고 대세양 마저 보고 있는 그게 땅 끝이고 근데 실제로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여기서 있으면 한 바퀴 빙 돌면 여기가 땅 끝이죠. 은밀히 말하면 땅 끝은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근처가 바로 땅끝인데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땅끝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평가가 다른 것만 대구는 통상적으로 10대 복음화율이 한 3%에서 5%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적으로 5% 미만의 사람들 말하니까 미전도 종교라고 해요. 우리나라 학교는 지금 미전도 종교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덕교회 부목사 될 때 목사님이 저를 부목사 전임 부목사로 하면서 사택 주고 월급 다 주면서 내한테 월화수목금 학교로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교사도 보내는데 학교에 대해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보내.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게 선교인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세 가지 얘기입니다. 현장 얘기하고 세 가지 얘기인데 아마 아까 제가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기 동대초등학교가 예전 피크 때보다 지금 교생이 10분 내로 줄었다 그러대요. 그렇죠. 아쉽다. 대구 시내가 이 정도면 경북의 구흥 면 단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 졸업한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군교가 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거기 학교 부지 공용 박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인력 때 인구를 학령인구라고 그랬는데 학령인구가 지금 이 70년대는 전 인구의 40%가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애들 벌벌이죠. 그런데 현재는 20% 미만 떨어졌고 조만간에 10% 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체의 10%만이 학생, 90%는 어른들입니다. 네, 그런 데가 되고 대학교도 알죠? 경북대하고 상주대 합친 거 알죠? 그러니까 왜냐니까 상주대하고 경북대하고 금호공과대는 국립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이게 통폐합에 관한 거. 그래서 상주대를 경북대에서 인수했잖아. 합병했잖아. 그래서 상주 캠퍼스 됐죠. 이제 문제는 이제 사립대입니다. 사립대. 얼마 전에 미리대 날라갔죠? 아세아대 날라갔죠? 이제 대학교도 이제는 교수들이 보따리 사들고 고등학교 되겠는데 보내달라고. 그런데 고도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교사는 저도 중학교 담당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세 군데 가서 보내달라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교수들이 이제 그거 다닙니다. 그럴 때가 됐어요. 이게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였는데 보세요. 학교 처음 개교할 때 92년도에 34학번을 했는데 지금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졸업생 보면 307명이 졸업하고 2년 전에는 58명이 졸업했습니다. 뭐 힘들었죠. 이 말은
이게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사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사별로 좋은 직종 아닙니다. 애도 너무 줄고 교사 이제 티어가 계속 날아가요. 지금 저희 학교도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많은 게 애가 막 줄어드니까 이게 반을 안 줄 수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우리 학교 총 45개 반, 1,05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반, 600명입니다. 반 줄었습니다. 애가 반 줄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교사 반 날아갔습니다. 백수됐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사회가 변한다는 거죠. 작년 올해 기준으로 대학교 정원하고 고등학교 수능 시험 실내하고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대학교 가고 싶은 다 갑니다. 어느 대학 가느냐 문제지. 가고 싶은데 못 가라는 데는 없습니다. 좋은 데는 못 가서 그렇지. 그리고 점점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학 정원도 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학 정원 준다는 것은 대학교가 구조 조정되든지 통폐합되든지 날아갈. 그리고 다시 말하겠지만 2019년부터 21년 지금이죠. 요게 이제 인구 절벽이 옵니다. 여러분 고3 수능 시험 나이 몇 살이죠? 19이죠. 그럼 얘들 태어난 때가 그게 뭐냐입니까? 2000년 초반이죠. 그죠? 이유 아시겠어요? 인구 절벽 온 이유가? 98년, 97년 11월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죠. 그런데 98년생은 이미 그때 외환위기 왔을 때 생명으로 있던 애예요. 별 수 없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입국 급감합니다. 경제적으로 못 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서 보니까 99년생부터 애가 적기도 적지만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놀랬습니다. 99년생부터 학교가 완전 달랐습니다. 자, 이제 걔들이 이제 대학 가는 거 교수들을 두고 봐야 돼. 시켜버립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뭐냐니까 99년생, 2000년생들은 IMF 폭탄 맞아야 됩니다. 낳긴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옛날처럼 아버지가 직장 다니시고 어머니가 가사하면서 애를 케어할 게 안 되고 야 맞벌이 하면서 할머니한테 맡게 되지 아니면 진짜 도울도 안 되는 애를 어린이집에 그냥 다가소서를 맡게 되지 그랬던 세대가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다른 세대가 인구절벽에서 인구도 확 줄었지만 질적으로 다른 애들이 지금 양산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들었죠. 왜 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애한테 얼굴 맞아가 함몰되는 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습니다. 저도 애들한테 조심합니다. 늘 존중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게 인구가 준다 그러고 우리나라 주5일금 문제 도둑게 됐잖아요. 그때 저도 교회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너무 태무심했던 게 잘됐다 이제 주5일금 되면 수련할 거 없이 금요일 오후부터 수련해서 금, 토, 일까지 하면 되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몰랐어요. 주5일 되자마자 뭐 공무원 시험, 국가 시험이 토요일을 맡기고 주일날 이제 되겠네 이랬는데 아니고 이제 애들이 옛날은 하루 놀았잖아요. 이틀 노니까 이제는 제대로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입 업체가 아웃도어 업체입니다. 레저 발달하니까 보세요. 돈이 올라간 게 2000년 초반 때는 1조 원이었고 2008년도는 1조 7천억인데 2009년 10년 하면서 지금은 뭐 몇 배로 올라갑니다. 준비차. 여러분 생각하는 아웃도어 업체가 꽤 많죠. 거기에 2000년대는 광고를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온갖 최고 뛰어난 배우들 나와가 다 광고하잖아요. 요즘 제일 광고 많이 하는 게 뭡니까? TV 보면. TV가 뭡니까? 최고의 배우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광고하는 게 뭡니까? 틀렸어요, 지금. 게임이. 그 말은 뭐죠? 게임이 돈 된다는 거예요. 돈 되는데 돈이 모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뱀처럼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워요. 시대를 읽고 탁 미리 준비합니다.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쉬운 게 믿음이 너무 좋아. 주님이 다 하신대. 그 주님이 속 터지려고 그래요. 너는 안 알아? 근데 주님 다 하십니다. 집에 애가 지금 예수 안 믿는데 막 기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 이한테 맡기잖아. 기다고 있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제가 부모한테 집사님 애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네요. 내가 볼 때 믿음이 차이가 아니고 지금 애를 후리 잡아야 되는데 더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믿음이 과하신 분이 많아요. 보세요. 이제 학원도 옛날에는 매일 다녔잖아요. 이제는 안 합니다.
항상 좋아요. 항상 월화수목 놉니다. 금요일부터 바짝해서 금토일 2박 3일 수고 합니다. 지금은 없었는데 이 처음에 생길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은양에 울산 옆에 은양에 산속에 모텔이 있었습니다. 장사한 데가 망했는데 그거를 울산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인수했어요. 해서 싹 해줬습니다. 그럼 울산 시내에 있는 학원을 파니까 돈이 남죠. 그걸 리모델링하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강사를 스카우트했어요.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 월화수목 놉니다. 금요일 학교할 때 봉고차 돼가지고 각 학교 앞에다가 딱 실어와요. 와서 금요일 밤에 딱 들고 와서 이 모텔 같은 학원에 집어넣어놓고 금, 토, 일까지 합숙입니다. 합숙. 그러니까 애들 좋은 거예요. 주중에 편하게 있다가 바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왜 됩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일반 그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들어가 사역하셔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애가 100명씩 모입니다. 근데 그때 들어간 얘기인데 뭐냐니까 그 주일 기숙학교 기숙학 많은데 애들이 학원을 간대요. 가고 학원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 기숙 오잖아요 밤에. 그러면 엄마들이 기다렸다가 기숙사에서 내려주면 애들이 학교 들어가잖아요. 갈 때 많이 하니까 그 앞에서 뭘 주는 줄 압니까? 축구를 줘요. 애한테 축구를 줘요. 그럼 애는 그 들고 들어가서 사람쌤한테 교회 갔다 왔다고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공부하죠. 엄마는 축구를 모를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그죠? 끝장 공부.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교회는 어쩌면 믿음 안에서 너무 태무심하게 있었지 않나 고민을 해봐야죠. 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잘 얘기하면 다 힘들어요. 교회 어른들이. 왜냐니까 보세요. 성경 말씀의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제일 앞에 나오는 율법이 뭐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다시 말하면 A 많이 노란 겁니다. A 많이 노란.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세월 따라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1975년도에 발의된 법이 뭐냐니까 모자보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급 훈련 가서 성만수를 하면 빼주고 그죠? 애 많이 놓으면 외국 안 해주고 그 뭐죠? 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결단해야죠. 주의 법을 따를 것인가? 국가 법을 따를 것인가? 그때 아름답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는 애국자라서 국가 법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이 꼴입니다. 이 꼴입니다. 국가 정책 잘 써오는데 한 세대만에 뒤집어졌죠. 지금 애 놓으라고 난리인데 안 놓습니다. 왜? 맛을 봤거든요. 편한 맛을 봤어요. 내 인생 내 거, 딩크, 더블 잉크, 노킷. 애 안 놓고 둘이 일하니까 배로불 마음 끝돌이잖아요. 그런 데죠. 문제는 우리가 비교되는 게 이슬람. 우리나라가 지금 3D 업종에 동남아 적용국가에서 일하는 것처럼 유럽은 더 앞섰죠? 벌써 사람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와서 일했는데 이 무슬림들은 신앙은 잘못됐지만 끝장나게 말씀을 잘 지켜요. 무슬림도 구약성경 우리가 상당히 많이 비슷하잖아요. 알라의 첫 번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놓습니다. 평균 8시간이나. 오리 같아요. 아빠 지나고 엄마 지나고 지나가고. 근데 그 사람이 오는, 일 시키는 오너들을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있게 둘이 결혼해서 애 하나 놓고 혹은 안 놓고 어디다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태어나니까 시민권 없죠. 이제는 영국은 지금 런던 시장이 무슬림 출신이에요. 영국은 그래서 2060년 되면 영국은 무슬림 국가가 됩니다. 왜? 백인들은 교회, 예수 크리스찬 백인의 백인들은 열심히 안 다닙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죽어서 교회 묘지 무시는 인방이에요. 그래서 삽니다. 예수 잘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사찰이 문화적인 것처럼 영국 가면 교회가 문화적이죠. 그죠? 몇 백인 됐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큰 교회당 앞에 이제 교인들 이렇게 봐야 평균적으로 80대 어른들이 한 30명 봅니다. 그 큰 공간에 난방비, 냉방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교회 안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80대예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예전에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최근에, 더 최근에는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토마스 목사 들어보셨죠? 대형방에서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그 소식 듣고 그 교회를 지금 말하면 다시
구입했죠. 근데 문제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회 건물이었는데 현재 이슬람 방송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좀 희미한데 교회 성경책 공원 같은 곳인데 이게 와인을 나왔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재밌는 게 교회 건물을,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붕괴는 못해, 문화재니까. 대신에 안에 용도를 바꾸는 거죠. 근데 교회를 리모델링을 거의 안 하고 성경책 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와인을 꽂아놔. 특색이 있잖아요. 특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있으면 앞에 강대상 쪽에는 기본이 비싸요. 교회 건물을 낚는 거예요, 그냥. 특색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91년도에 주일학생이 22만 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8만 명이었고, 영국은 26년도에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기독교는 소멸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영국이 한 200이 걸려서 20년 하면 대신 이런 분위기죠, 우리나라는. 금방 따라. 금방 따라. 아, 학교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그, 인구절벽 외환이 지금 세대들은 때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저밖에 몰라요. 개인주의가 시대 트렌드가 맞긴 한데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해할 정도로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아니면 내가 일반화 됐어요. 숫자도 많이 다르지만 품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전에 요새 그 많이 봤지만 인권이 나쁘진 않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저도 하루라도 중학교 때 안 맞으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남자 학교는 뭐냐, 맞으라고 그랬어요. 맞으라고. 1교시도 아마 2교시도 맞고 반드시 맞게 되어있습니다. 셀츠 스포츠 아마 오면 성적을 우리한테 풀고 이랬어요. 근데 당연했죠, 그때 그렇게. 그건 지금 안 되지만, 문제는 이제, 진자가 이쪽까지 갔으면 이제 이리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까지 갔으니까 위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만능 도 앞에 다 묶여가.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고, 나도 인권이 있는데, 나도 우리 딸이보다 어린 애한테 그렇게 멸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권, 학생권이 지금 갈등 상태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했던 학교에 보내놓으면 왜 선생님도 문제가 뭐 있고, 그것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신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보주의. 반대가 뭐죠? 인본적으로 휴머니즘이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선생님 인본주의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신보주의의 반대의 인본주의는 굉장히 사탄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육을, 교육의 기본 철학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죠? 진화론. 그 다음에 무신론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국정교과서 소동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때 좀 힘들었던 게, 이 말하면 다 욕 들어먹는데, 내부를 알고 나면, 우리나라가 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만들고 흐르게 됐죠. 그래서 거민정으로. 무슨 어느 출판사 출판사였는데, 그때, 지금 보기에 그때 한 8개 정도 출판사에서 검인전 교사 나왔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출판사마다 성향이 너무 달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에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는 노골적으로 안티기독교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 언더우드하고 아벤젤러죠. 언더우드는 목사 겸 교육자. 아펜젤러는 목사 겸 의사였죠. 사에서 나왔던 국사교과서, 한국교과서는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학자 언더우드가 와서 연세대학을 만들었다. 의사였던 아펜젤러가 와서 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 사 쪽에서 이거를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국가에서는 문제없다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람들이 일반으로 이럴 바에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출판사 이름에 따라서 그걸 배우는 사람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교과서니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배우면 일본에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돈을 적으라 그러지? 이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과목이,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일반 과목이 있고요, 전문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과목은 국영수 사과 이런 거고, 전문 과목은 공고, 상고에서 배우는 과목이고, 교양 과목은 요새 워낙 애들이 인성교육이 문제되니까, 시험 관계없이, 점수 관계없이 애들에게 인성교육 하는 과목입니다. 교육학, 심리학, 철학, 논리학, 논술, 윤리, 이 중에 하나가 종교학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줬어요. 근데, 국립학교 중에서, 전국의 국립학교 중에서 종교학 교사 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허락해준 과목인데 국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단지 우리 같은 종교계열의 학교에서만 종교학교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윤리, 논술, 그냥 학교 전환도 하는데 종교를 선택할 학교는 반드시 종교 말고 다른 과목을 하나 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가르쳐 가면 기독교면 이해가 돼요. 기독교면 불교가 있었으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종교학을 가르칩니다. 저 종교 라이센스 있습니다. 저 어지간한 스님보다 잘합니다. 불교 바삭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에서 종교를 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1학년 때 종교하고 철학을 놔두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영적 최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보내는 마음으로 학교에 혹시 학교 교직 계신 분 있으면 여러분은 연금 받아먹고 월급 타라고 교사 보낸 거 아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후에 말하겠지만 선교사 보내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학교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교를 접고 교회 오는 애들 관리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장금을 주든 뭐 기부 체납을 하든 뭐 인맥을 동원하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예, 급변하는 시대가. 그리고 이게 학교 가면 예수님 내가 와면 좀 흥분이 안 돼요. 일단 이걸 너무 잘해요. 다들 다. 너무너무 잘해요. 다 잘해요. 왜 이런 거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심하시라고 그러네요. 아, 쟤는 목사님 다른 거 아는데 너무 입이 걸걸해요. 왜 그런 얘기예요? 왜요? 얘는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속으시면 안 돼요. 간혹 엄마가 전화옵니다. 학교 목사님이죠. 예. 아유, 우리 애가 주말에 너무 오래 자가지고 깨웠더니 막, 엄마 일나라 바쁘나 엄마 좀 일나라 했더니 애가 막 확 하면서 욕을 하더라. 너무 놀랐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또 욕하는 애도 놀랬어요. 턱기 욕을 하는 애도 그러니까 엄마는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밖으로 쑥 나가요. 애도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옷 입고 갈 데 없는 데 나갑니다. 엄마가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너무 놀랬다. 그럼 내가 옛날 같으면 위라입니다. 요즘은 위라입니다. 어머니, 딸한테 욕 처음 들었죠? 예, 우리 그러려고 했는데 내 친구를 잘 만났대요. 그 친구는 누군지 몰라도. 아닙니다. 엄마 대화할 정도 되면 걔는 이미 중독입니다. 평소에는 이게 필터링 되는 거죠. 정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좀 빡쳤어요. 그러니까 통이가 긁어 봤는데 티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친구들하고 말할 때 열 마디 가운데 한 마디 욕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나 있습니다. 한 6월 말 7월 초 됐는데 내 방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가 너무 큰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교회에 대해 미안합니다. 아이씨, 날씨, 나, 너 해지겠네. 이걸 크게 말한 거예요. 근데 나는 놀래가 붙었어. 이래! 둘이가 와요. 욕하는 애 목소리 아니까 이방은 뭐라 그러냐니까 말을 했대. 뭔 말을 했대? 아 덥다 그랬대. 아니 덥다 했는데 무슨 말을 했어? 덥다 했는데 욕했잖아. 욕 안 했대. 그 옆에 있는 거죠. 너 들었지? 얘 하는 말 들었대. 뭐가 들어? 덥다 했는데 아니 욕 안 했냐? 안 했대. 문제는 둘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나는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무슨 난처인가 보다. 미안하다. 막 불러요. 들어가라. 하고 내 발이 들어오는 순간 뒤통수 때리는 느낌이래요. 아, 쟤들 중독이다. 그러니까 중독되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호흡처럼 나와요. 더 심한 걸 듣는 애도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 오는 애들 보면 다 욕한다고 보는 게 더 안전해요. 처음에 욕 안 할 것 같죠? 상처 받습니다. 한다고 보니 차라리 나왔습니다. 한데 맞는 게 나아요. 그러고 이게 무슨 애들은 부모나 교사가 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예수님 믿지요?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갑니다. 가면서 아싸 일주일 벌었다 하고 있어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게 믿는 게 뭔데? 물어봐요. 이게 특히 기독교 문화쯤 되면요. 바삭합니다. 술에는 밥에 물어야 돼요. 밥입니다. 무조건 웁니다. 울어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막 회개 때 우는 게 아니고 울어야 되니까 죽은 고양이를 생각하고 울어요.
고양이 다 키우고 죽고 그 생각 없어요. 미미야! 울어가지고 막 교사들 다 은혜 받고 착하게 해가지고 막 김집사 너 딸 되겠다 은혜 받는다 하고 아닌데 그리고 나한테 뒤로 끼어와서 고백해. 걔는 우리 고등부실 에이스예요. 에이스. 근데 막 고3 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전부 다 가짜야 돼. 그러니까 속는 거지. 속는 거지. 사실 많이 합니다. 동성애 얼굴하고 무실로 지나오니 뭐 이게 이제 학교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 보낼 때마다 아 갔다 오느라 하지 말고 선교지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애 기다려드립니다.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좀 영향을 들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이거 장모 말씀인데 사기를 능수한 사람을 만드냐. 자 두개입니다. 자기하고 능숙함. 자기 일은 뭐냐니까 교사로서의 기본기 사명감이에요. 교사가 많은 사람인지 나는 많은 사람인지 믿을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고 능숙함이라는 것은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있는데 기술이 없다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책 한 권 본 사람. 내가 책 봤는데 그럴 때입니다. 두 가지. 요거 이게 스프링복이라는 아프리카 사슴이 있는데 사슴은 재밌는 게 자살한대요. 그것도 집단자살. 수백 마리씩 절기 뛰어들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나도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초식동물이니까 늘 긴장해 있습니다. 풀 뜯어도 늘 불안해. 근데 갑자기 이게 모여있다가 사슴 하나가 풀 뜯다가 뭐 땅에서 뭐 뭘 봤다. 아 뭐 벌에 쏘였다. 놀래잖아요. 펄쩍 놀래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 벌써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 뛰니까 드디어 사자가 왔구나 해서 갑자기 막 뛰기 시작. 그러면 다 뛰어요. 사자는 없는 다 뛰어요. 뛰면서 묻겠죠. 왜? 몰라 뛰자 이러고 그냥 뛰어요. 언제가 뜁니까? 절벽 끝에 가가지고 막 떠보면 절벽이 나오죠. 뭐 서요. 근데 뒤에서 계속 밀어요. 다 떨어지고 뒤늦게 다리 늘어가지고 뒤늦게요. 사람이 뛰다 보니까 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한데 얼마나 애들이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속도 내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만 잡고 속도만 내면 위험합니다. 네. 중요한 게 교육 안 될 이유 첫 빛깔인데 그죠? 시간도 없잖아요. 요새 뭐 애들 주일 종일 교회에서 뭐 집에 교회 어른들이 집에 가라 합니다. 그죠? 아들 교회 몇 시간 씁니까? 2시간? 2시간? 네. 그다음 부모들도 특히 예수님도 부모들도 더 많았고요. 하고 뭐라 저는 제 고등부 담당할 때 부감 집사님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수학생인데 제가 고3에 교회 안 갑니다. 놀랬어요. 그러놓고 내 주일마다 광고해요. 예수 안 믿으라고.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공간. 그렇죠? 이거는 그나마 괜찮네. 다른 데가 뭐 어떻게 저기 본당에 쓰다가 에어컨이 오래돼가지고 덜덜덜덜 거리면 바꾸죠. 바꿔요. 바꾼 거에 오래돼 어떻습니까? 이 틀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엄마 아빠입니까? 애입니까? 난 노트북이 하나 없어. 패드도 되겠네. 우리 애들 둘 다 노트북도 됩니다. 집에는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교육은 애들 첨밥이에요. 반대입니다. 어른들은 좀 주위 산만 해도 의지 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애들은요 중등급 미실이죠. 예배 드릴 때 막 설교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문 삥 열면 다 들어옵니다. 초등부로 더 해요. 다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부실이 더 정숙해야 돼요. 소리 안 나는 이런 좋은 거를 제가 따라서 돼요. 만약 이거 뒤에 세웠으면 원래가 요강을 할 테니까. 하여튼 이제는 많이 옛날에는 가면 전부 다 보세요. 교육부관 가면 뒤에 회색 캐비넷이 두 개 좀 있고 그것도 문이 이거져가지고 그죠? 잠글 필요도 없어. 힘들면 다 힘들어요. 그 위에는 작년에 쓰던 6판도 그만 얹혀져 있고 그죠? 난리입니다. 난리. 그 쓰도 안 해요. 쓰도 안 해요. 문 여는 것도 한 우리 엄마가 있던 가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제일 낙후된 하여튼 돈은 어른들 다 해고 막 흘러흘러 다 나오면 주고 그것도 아닌 거죠. 요즘 초등학교 학교 가면 전부 다 그 TV 다 이 스마트 이래가지고 여기서 인터넷 빼고 자동으로 다 나갑니다. 그게 일반화입니다. 옛날에 교회가 없었어요.
OECD 처음 나올 때 와 시계 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꺼지면 바로 나와요. 학교 따라했죠. 근데 교회는 OECD로 한참 가다가 최근에 이제 이걸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학교는 늦게 출발했는데 지금 계속 빨라요. 예산도 마찬가지. 돈 쓰는 거 보면 교회 될지 안 될지 압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재정의 전체 몇 프로가 줄어들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선수나 악수나는 똑같아. 투자하면 결과 나옵니다. 막말로 우리 겨울에 고등부 동계 수련회 제일 더 오래 보세요. 몇 년 보내 봐요. 벌벌합니다. 중등부 때 제주도, 고등부 때 하와이, 대학부 때는 유럽 15월짜리 보내준다! 옵니다, 아이들. 왜 안 와요? 목사 계시는 분 제가 정신 없는데. 어차피 나랑 하고 안 그리게 뭐. 근데 이건 솔직히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러냐니까. 내가 교사를 부르는 해봐도 정책을 안 바꾸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거, 담임 목사님과 강의 중심 예, 맞는데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받고 교회 있었는데 거기 교회가 비탈이 있었는데 계좌처럼 비탈이 있었는데 비탈에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해도 다음에는 끄덕도 안 해요. 다음에 위험합니다. 근데 안 돼요. 뭐 알아서 피하겠지 하고 뭐 밑에 뭐 부시하는 아빠가 있는데 방학 때 선임 장로님 손자가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주일날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패스 설치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께 뭐라도 걔가 귀하다. 내년도 와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미 장모님 좀 되면 자기 애들은 주위를 다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놀라서 이런 장모님 없습니다. 장모님 보니까 보통 팔짝 뒤에 있는데 아마 현장 나가서 전도 하시고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현장을 끼고 있고 계속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관리자가 돼버리니까 그러고 자꾸 이제 교사가 뭐 하면 부탁하는 짓이 되니까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목사들이야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게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이잖아요. 그게 말해도 괜찮아요. 저 목사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여러분들은요 돈 내고 하잖아요. 연초에 반칙 목회하면 부서에 돈 지원하죠. 요만해 주죠, 요만. 1인당 3천원 주고 알아서 하세요. 무슨 쫀득이 사준 것도 아니고 애들은 바르는 게 빌 수 있는데 3천원 주고 3천원 주면 나물 한 그릇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당당하게 말하세요. 대박이야. 자들이 뭡니까? 하면서요. 그만다 이제. 그다음 제일 끝에는 사람이 예, 아까 말한 교회는 교사는 3대통 맞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봤죠? 2080 들어봤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20%의 사람이 전부 나옵니다. 80% 그냥 참여자, 방관자예요. 이게 교회가 없잖아요. 이 웃기는 게 개척교회에 가도 교인 10명이면 둘이라고 8명은 놀아요. 서울에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교사 차고 넘칠 때가 있죠. 그것도 연말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똑같은 거예요. 옛말 막 아들 이름 많은데 근데 또 대비도 있습니다. 홀리학과 다이 같아요. 지금 주일학교 사이도. 근데 아우시겠잖아요. 이게 이유가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볼 건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볼 자세는 다윗은 이겁니다. 다윗은 이게 프로페셔널이었어.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물맷돌을 처음 던져본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물맷돌 잡으면 소위 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표적 거리가 몇 메터고 얼마니까 가면 되겠다. 골리앗은 그저 먹기지 워낙 표적 이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소와 다르게 다윗이 다른 거 하죠. 달려갑니다. 서서 대 정확한데 이만하니까 대충 던지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그때 일반 필중의 명사수입니다. 스나이퍼 스나이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지만 유일하게 무장하는데 눈사이 미간에 돌을 박아버립니다. 이분 유언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니, 밥 먹어야 되죠. 조금만 늦으니까. 제가 옛날에 전사할 때 여기 여러분 어차피 원로 목사님이 김 예, 제가 그분을 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전도 사역 때 교회가 진량진료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어요. 저는 한 번 못 뵀는데 워낙 소문이 좋았어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생각했고.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에 있을 때인데 그 교육부처에 있으니까 그 동네 거린들이 와서 자꾸 구걸을 하잖아요. 너무 알아서 그냥 우리가 뭐 컵라면 주시든지 뭐 돈처럼 주겠는데 하루는 한 20대 중반 정도 멀쩡한 건장한 청년이 거짓골로 해서 와서 이렇게 해요. 저는 좀 사람이 못 돼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 같이 또 목사님은 사택 가가지고 자기 바지하고 다 꺼내가지고 막 하고 돈 두껍게 두고 2만 원 주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그 붙들고 이제 따라갔죠. 앉아봐가지고. 당신은 아픈데 어때? 참 답답하다고. 어? 열심히 돈 벌어서 해야지. 구분하는 게 말 되냐고. 니 노하다 해도 일단 그때 그 당시로 한 4, 5만 원 번다. 안 부끄럽나?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얻었으니까 저한테 할 말을 미안합니다 하다가 자꾸 버리니까 열받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할 말이 있다. 말해 보라니까. 여도 비밀을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방금 목사님한테 돈 받고 옷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뭡니까? 빨리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근데 자기는 절대 목욕탕 간대요. 옷 받은 바로 흐른 수건을 넣어버리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넣고 그거 가지고 식당 가면 알아서 구석에 차려준대요. 돈은 내니까. 왜냐니까 자기는 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영업복이래요. 깔끔해서 돈 주세요. 안 준다는 벌써 꼬라지가 시커멓게 들어가야 아 죽겠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게 부끄러운데요. 돈 넣는 게. 근데 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참을 하더래요. 그리고 오늘처럼 괜찮은 사람 만나면 노가다 종일 고생해서 일할 보다 훨씬 많이 번대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 거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때 내가 그분 보면서 이 말했어요. 당신은 프로거지다. 니는 프로다. 거짓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정신이 있잖아요. 허로 선수가 하네. 냄새 유지, 복장 유지, 배는 보는 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장점 뭐냐니까 그 사람은 우리나라 목동생아 대관령에 우리나라 대관령에 하는요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애가 풀 뜯으면 그냥 가서 먹어주고 이게 다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요 잃은 게 아니고 배짝 꼬라서 먹을 게 없습니다. 목자가 그냥 양 우리가 이렇게 없네. 성화 보면 왜 녹색 배경에 언덕에 큰 나무 하나 있고 시냇 물이 흐르죠. 가면 양들이 풀 뜯고 있고 목자는 뭡니까? 그 나무에 기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목자는 죽도록 양들을 데리고 다니게 풀이 없으니까. 그리고 잠깐 쉴 때 수시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 사자나 곰이 있기 때문에 바위에서 계속해서 물매잡고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처럼.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다된 사람이에요. 다된 사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예산도 아니고 공간 늘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죽이라고 교사 부족했어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된지 압니까? 몇 사람이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 내가 하고 자기 시간 내가 하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